아이들에게도 써도 좋은 정말 성분이 착한 제품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좀 이렇게 태양이 그을려서 회복이 필요한 피부에 진정 효과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유해환경으로부터 피부 보호막을 씌워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 모공에 쌓여있는 피지들을 이 스크럽이 좀 젠틀하게 좀 제거를 해줘서 아무래도 지루성 두피염과 탈모에 조금 도움을 받지 않나. 정말 가볍게 좀 각질 제거하면서도 트러블 일으키지 않게 민감한 피부에 사용하기가 좋아요. 헤어 오일로도 잘 사용하고 또 두피 관리용으로 사용하는데 정말 활용도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린입니다. 뜨거운 여름이 되면 또 신경 쓰는 게 바디케어잖아요. 저는 몸드름도 좀 잘 나고 두피도 많이 예민한 편이라 바디케어 제품들도 성분을 많이 생각해서 구매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꾸준히 재구매하거나 계속 사용하고 있는 바디케어 꿀템들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우선 바디 로션을 좀 추천드리려고 해요. 이 썬푸드의 MSM 로션 같은 경우는 제가 스킨케어 소개할 때마다 거의 꾸준히 소개하는 제품인데요. 제가 얼굴 피부뿐만 아니라 몸 피부에도 정말 많이 사용한 제품이라서 꾸준히 사용해보고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이라 진짜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MSM 10%가 들어있어서 안티에이징 케어에 좋고요. 제가 바디 타입도 수부지 타입인데 몸드름이 특히 잘 나는 편이거든요. 몸에 여드름 자국도 좀 많고 또 유산소로 자전거도 많이 타고 좀 야외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넘어지고 긁히고 까지고 이런 흉터들이 진짜 많은데 이 MSM 로션은 항염 흉터 개선에 도움되는 또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여드름 자국이라든지 흉터 같은 것들 그리고 몸에 상처 같은 것들 좀 재생을 위해서 도움이 될까 해서 좀 쓰기 시작했던 제품이에요. 유기농 알로에베라와 순도 100% 티트리 오일 등 진정 성분이 들어있어서 요즘 같은 계절에 선케어용 발라주기 좋은데요. 네, 저도 부산 여행 갔다 오고 나서 이렇게 많이 그을러졌는데 이럴 때 알로에베라 같은 거 발라주면 굉장히 좋잖아요. 귀찮을 때가 많으니까 이렇게 알로에베라가 들어있는 바디 로션을 쓰면 좀 이렇게 태양이 그을려서 회복이 필요한 피부에 진정 효과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살짝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제가 아이오브에서 직구까지 하는 이유는 이것만큼 성분이 클린한 바디 제품을 찾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 제품을 꾸준히 사용하고 있고요. 무향 제품이라서 클린한데 이 코코넛 향이 약간 느껴지긴 해요. 원료 자체에서 느껴지는 그런 향이기 때문에 이걸 인공적으로 가리진 않았더라고요. 살짝 묵직함이 느껴지는 발림성이긴 한데 끈적이거나 오일리한 하지 않아서 수부지인 제 피부 타입엔 적당한 보습감인데요. 네, 저는 스킨케어를 단촐하게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샤워하고 나서 세럼으로 결정리를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이 MSM 크림을 그냥 얼굴 전체 그리고 몸에다가도 열심히 발라주는 편입니다. 이 제품을 핸드크림 대용으로 집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욕실이며 주방이며 침실이며 여러 군데 놔놓고 진짜 수시로 발라주고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하는 바디관리 제품들은 더보기란에 링크나 아니면 제품 정보 공유해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제가 이 MSM 로션 다음으로 재구매를 많이 했던 바디 로션은 바로 이 닥토바이오의 제품인데요. 제가 이 한 통을 비울 때쯤 이 블로그 포스팅 협찬용으로 이 한 통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유튜브에 리뷰 의무가 없는 블로그 협찬이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는 정말 제가 써보고 좋았던 제품들만 소개하고 싶어서 만든 계정이라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광고가 전혀 아니고요. 제가 세 통 이상 써보고 이 제품이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정말 발림성이 좋았다는 부분인데요. 바이오 사카라이드 건 4라는 피부 보호막 형성 성분이 들어있어서 미세먼지 같은 외부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로션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피부에 얇은 필름막을 씌워주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이게 얼마나 미세먼지 같은 유해 환경으로부터 제 피부를 보호해주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바르고 나서 답답함을 느끼거나 막 가려움이나 부어오름 같은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꾸준하게 사용했던 제품인데요. 아무래도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 보호막을 씌워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겨울철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한 황사철 이럴 때 이 제품을 좀 사용하는 편이고 이 MSM 로션과 비교했을 때는 이 제품이 조금 더 유분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겨울철 그리고 봄철에 이걸 좀 잘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MSM 로션은 적당한 보습감에 안티에이징 효과까지 같이 누리고 싶으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바디케어 제품이고요. 이 닥터바이오 제품은 특히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라든지 조금 더 유분감이 필요하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 제로웨이스트 영상에서도 얘기했는데 저는 샴푸와 바디워시 대신에 비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씨위드 컴퍼니의 바디솝을 제가 샴푸 바와 또 바디워시용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데 아이허브에서 이번에 단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려도 되나 좀 걱정이 있긴 한데 저는 이 제품이 너무 좋아서 직구로라도 계속 쓸 생각이거든요. 또 비누라서 환경에 좋은 건 말해 뭐하고 또 성분이 클린하기 때문에 환경에 또 오염을 덜 시키고 또 피부에도 덜 자극적이라서 저는 정말 만족하고 이 제품은 제가 3통 이상, 최소 3통 이상 사용을 한 것 같아요. 이 회사 이름만 봐도 알겠지만 미역을 좀 이용한 화장품과 또 바디케어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좀 커피와 시나몬이 좀 주성분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들고 있으면 향이 되게 좋을 정도로 커피와 계피향이 느껴지는데요. 커피와 계피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 제품을 사용하면 특별히 바디 스크럽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주 젠틀하게 바디 스크럽 하기 되게 좋은 비누인데요. 특히 이 비누는 제가 저탄고지를 시작하고 나서 두피에 지루성 두피염이 굉장히 심해지고 탈모까지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도움을 많이 줬던 비누예요. 사실 이 제품은 탈모로 고생하는 제 친구가 효과를 봤다고 해서 저도 쓰게 된 제품인데 딱히 탈모 샴푸로 나온 제품은 아니어서 이게 도대체 왜 도움이 이렇게 될까 정말 궁금했는데 아무래도 커피의 각성 성분이 두피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좀 약간 탈모 개선에 도움이 조금 됐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무엇보다 제 두피 모공에 쌓여있는 피지들을 이 스크럽이 좀 젠틀하게 좀 제거를 해줘서 아무래도 지루성 두피염과 탈모에 조금 도움을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경험이라서 모든 분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와 제 친구는 정말 그 탈모 개선과 저는 지루성 두피염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정말 정말 애정하고 제가 다른 탈모 샴푸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될 정도로 정말 정말 좋아하는 샴푸바인데 오늘 바디케어 제품이니까 바디케어로 더 얘기를 해보자고 하면 제가 피부가 민감해서 정말 자극적인 스크럽 같은 거는 잘 못 사용하는 편인데 이 바디솝 같은 경우는 정말 젠틀하고 피부가 빨개지거나 그런 부작용이 없을 정도로 정말 부드럽게 스크럽을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네, 이 제품은 2018년 미국 얼루어 뷰티 베스트 어워드에 입상할 정도로 정말 제품력이 있는 제품인데 무엇보다 사이트에 가보시면 정말 후기들이 좋아요. 저만 그렇게 느낀 거 아니고 미국에서도 좀 인기 있는 제품인 것 같은데 좀 마케팅력이나 유통력이 조금 부족한 건지 점점 이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처를 좀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입고를 할 수 있거나 국내 구매할 수 있는 링크가 있으면 제가 한번 더보기란에 공유를 해놓을게요. 저처럼 귀차니즘이 있지만 좀 바디 스크럽이 필요하시다 하지만 피부가 예민해서 아주 젠틀한 스크럽이 필요하신 분들께 바디워시 겸 스크럽용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네, 저는 각질 제거도 이렇게 간편하게 바디워시로 해결하는 편인데 이렇게 팔꿈치나 무릎 같은데 이런데 좀 각질 제거가 완벽하게 좀 안 된 데가 많잖아요. 그런 부위에는 이렇게 클레이를 사용해서 각질 제거를 해주는데요. 항상 느끼는 거는 피부가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사용하고 나면 많이 붉어지고 또 피부가 좀 트러블이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존제나 합성 향료 같은 그런 성분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클린한 제품을 찾다가 정말 못 찾겠어가지고 이 클레이를 그냥 사용하게 됐는데요. 저는 보통 욕실에 작은 용기에 이거를 좀 덜어놓고 물기를 좀 몸에 적신 다음에 이렇게 러빙하고 싶은 부위에 클레이를 좀 덜어서 이렇게 문질문질 하는 식으로 각질 제거를 해줍니다. 물리적인 각질 제거이긴 하지만 이 클레이 가루가 정말 입자가 없기 때문에 정말 가볍게 좀 각질 제거하면서도 트러블 일으키지 않게 민감한 피부에 사용하기가 좋아요. 무엇보다 클레이 단일 성분 100%라서 정말 보존제라든지 합성 향료나 뭐 다른 성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마음이 일단 편하고 또 흘려보낸다 하더라도 진흙이기 때문에 환경에도 피해가 없기 때문에 클린한 제품으로 소개를 드립니다. 이건 제가 아이허브에서 직구를 했는데 보통 이 정도 사이즈면 얼굴에는 한 20회 이상? 그 정도 사용할 수 있는 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보통 이거를 나비존에 많이 사용하고 뭐 팔꿈치나 이런 데 각질 제거하는 용으로 좀 더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라서 이걸 한번 사면 좀 되게 오래 쓰긴 하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한 8달러? 한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가성비가 워낙 좋으니까 웬만한 스크럽 제품들보다 좀 가성비 좋게 사용하기 좋은 가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스크럽 기능이 있는 비누나 아니면 이런 클레이로 이런 잘 각질이 생기는 부위, 뭐 팔꿈치, 뭐 발 뒤꿈치, 무릎 같은 데 사용해주면 좋지만 피부가 정말 정말 민감하거나 또 민감하지 않다 하더라도 피부가 민감해지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보습으로 각질을 좀 완화시켜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뒤꿈치, 팔꿈치 같이 각질이 잘 생기기 쉬운 부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멀티밤을 많이 발라주고 있어요.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닥터브로누스 베이비 마일드 오가닉 매직밤인데요. 아보카도 오일과 호호바 오일이 전 성분의 80% 이상일 정도로 자연 성분들을 많이 사용한 것들이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요. 항산화 성분인 토코페롤 비타민 E 성분도 들어있어서 안티에이징에도 약간의 도움이 줄 수가 있고 네, 비즈 왁스가 들어있어서 비건 제품은 아니지만 또 닥터브로누스답게 또 공정무역 또 그리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채취한 원료들을 사용한다고 하니까 제가 또 그린 뷰티, 클린 뷰티를 생각해서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몸 피부도 수부지기 때문에 너무 꾸덕한 멀티밤을 바르면 그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 멀티밤도 역시 너무 리치하지 않은 끈적이지 않은 라이트한 제형이라서 제가 수시로 팔꿈치나 아니면 무릎 같은 데 덧바르기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이 틴케이스도 굉장히 얇고 가벼워서 휴대하기 되게 좋았다는 점도 좋았어요. USDA 오가닉 인증을 받은 성분들을 사용해서 제 피부에도 좀 트러블이 없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자연 유래 성분들로 만들기 때문에 립에도 제가 또 안심하고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제가 예전 스킨케어 영상에서 이 라인의 립밤도 소개를 했었잖아요. 사실 저는 그 립밤을 정말 잘 사용하고 있어서 이 제품을 핸드크림이나 이렇게 멀티밤으로 많이 사용을 해서 립은 좀 손이 안 가는 편이긴 한데 립에다가 사용했을 때는 은근히 좀 이게 잘 마르고 생각보다 보습력이 좀 불충분하다는 느낌이 조금 있더라고요. 저는 멀티밤이 립에도 완벽하게 보습을 좀 준다 하면 딱 하나만 가지고 다니고 싶은 귀차니즘이 있는 타입이어서 이 점이 조금 아쉬웠다는 거? 성분이 정말 클린하고 오가닉 제품들로 만들어져서 제가 정말 안심하고 쓰고 있고 아이들에게도 써도 좋은 정말 성분이 착한 제품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바디케어 중에서 정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바로 이 손톱 밑인데요. 저는 이 손톱 밑이 되게 연약해가지고 네일케어도 못하고 심지어 큐티클 제거도 하면 가시랭이가 엄청 일어날 정도로 정말 정말 민감한데요. 이렇게 손톱 밑에 가시랭이가 많이 일어나고 민감해졌을 때는 이렇게 멀티밤을 수시로 발라주거나 아니면 자기 전에 이렇게 호호바 오일을 이렇게 얇게 발라주는데요. 나우푸드의 오가닉 호호바 오일 100%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이허브에서 직구를 했는데 뭐 공식 홈에도 판매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때그때 가성비가 좋은 곳에서 구매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디렉터파이님이 예전에 또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국민템이 돼버린 그런 호호바 오일이잖아요. 이 호호바 오일은 제가 헤어 오일로도 잘 사용하고 또 두피 관리용으로 사용하는데 정말 활용도가 너무 많더라고요. 호호바 오일은 모공을 막지 않고 여드름을 나게 하지 않는 논 코모도제닉 오일이에요. 제가 정말 다양한 오일을 써봤지만 호호바 오일만큼 제 민감한 피부에 트러블이 나지 않았던 오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민감한 피부에도 웬만하면 잘 맞을 수 있는 오일이라서 트러블 걱정 없이 민감성 그리고 지성 피부도 좀 사용할 수 있는 오일로 추천을 드리는데요. 가시랭이가 잘 일어나기 쉬운 손톱 밑이나 팔꿈치, 무릎, 그리고 발 뒤꿈치 같이 각질이 잘 일어나는데 그런데 발라주면은 각질 완화에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나우푸드 제품은 콜드프레스 냉 압착으로 만든 제품이고 또 유기농 성분으로 만든 호호바 오일이기 때문에 성분이 클린해서 그런지 진짜 사용했을 때마다 제가 효과가 좋다고 느끼는 제품이에요. 보습력도 정말 좋고 기름때를 또 제거하는 클렌징 오일로도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라서 수감도가 높은 오일이라 사이즈가 크지만 그래도 빨리 소진할 수 있는 편이거든요. 오일은 금방 산화되기 때문에 자신의 피부 타입에 잘 맞는 오일을 선택하셔서 그걸 또 멀티템으로 활용하시는 게 되게 좋은데 호호바 오일은 그런 점에서 활용도가 되게 좋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엔통째 잘 쓰고 있는 호호바 오일도 추천을 드리고요.
다양한 바디케어 제품들을 소개해봤는데요. 물리적인 자극이나 자극적인 성분을 사용하면 바로 알러지나 트러블이 나는 피부 타입이라서 정말 성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민감한 피부에 트러블이 없고 또 사용감도 좋아서 여러분께 추천하는 제품들이니까요. 써보시고 또 괜찮으셨다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네, 오늘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또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피부에 좋은 꿀템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클린하게 예뻐지는 하루 보내세요.